네. 샤넬, 디올, 구찌 드립니다.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. 이 현수막 어디에 걸려 있는 걸까요? 다름 아니라 이 지방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외부에 걸려진 마케팅 현수막인데요. 이 지방의 부동산 시장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다 지었는데 분양이 되지 않는 물량들이 쌓이면서 시행사와 시공사에서는 아파트를 사시면 명품을 줍니다. 이런 마케팅까지 하고 있습니다.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명품을 준다? 굉장히 파격적인 마케팅인데요? 네, 그렇습니다. 어제 이 국토부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요.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7,550가구인데 그중에 지방 물량이 80%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지방에서 발생한 준공후 미분양, 이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. 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에 이 전남 장성에서 분양 중인 신축 아파트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아파트를 사면은 저런 명품을 준다. 이런 혜택을 내걸기도 했고요. 또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는 1억 원 이상의 할인을 저렇게 파격 할인을 약속하는 그런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. 지방 미분양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뭡니까? 아무래도 이 지역에 있는 인구들이 계속해서 수도권이나 서울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도 있을 거고요. 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값은 떨어지고 찾는 사람은 좀 주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오히려 이 지방 부동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고요. 통계로도 확실히 드러나는 게 이 서울 아파트 값이 1.21%가 상승할 동안 지방은 1.16%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할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이다, 페이백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이런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네. 계속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. 미분양이 되면 아파트 값을 내리면 되는데 그건 또 안 내리더라고요. 뭐부터 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.